그동안에 공약이다 뭐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동안 짚어드린 내용대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라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주변의 상황 그리고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저는 항상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 가지고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지금 부동산 카페 뭐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도 난리지만 이런 곳에 투자해야 한다 하고서 막 난리 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실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책들이 이번에 주로 나온 정책들은 많이 이렇게 방향 같은 거 제시됐지만 결국에 말한 부분은 어떤 거냐? 임대차법,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껏 조금 더 얘기를 짚어보면은 세법에 대해서 약간 얘기는 나온 게 있지만, 자, 이세 가지 말고는 특별히 이세 가지 말고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 끼치는 게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22일 날 임대차법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그 부동산 정책 과제를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이 방안이 먼저 나와 있는 게딱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법에 대한 부분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를 했던 공급, 임대차 공급에 대해서도 이것도 활성화되려면 한참 걸리고 그다음 이 세제 뭐 금융 뭐 공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뭐 1세대 1주택자 뭐이 부분 조금 나온 게 있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는 게 많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만 반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상당수 나온 내용들도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나중에 나오겠다 하면서 뒤로 미뤄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급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뒤에 조금 나온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만 따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또 하나 내놔가지고 그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이번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 항상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 나오면은 막 두드려 맞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온 대책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이거를 좀 비판을 해야겠어요. 어찌 보면 화를 낸다고 하겠죠. 제가 그렇게 될수 있더라도 조금 보시는 분이 이 정책과는 상관없게, 정부와는 상관없게 제가 부동산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정부에서 가장 이첫 번째 내용 정책이 임대차법인데 문제는 뭐냐? 그 임대차법을 얘기하면서 이 공급에 대해서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나왔었고, 그다음 또 하나 나온 게 뭐냐?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으면서 그 매물 쌓이는 것과 동시에 가격이 하락 안정세다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가격이 하락 안정세다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단서를 달았느냐? 이거 불안감이 있다. 언제든지 이게 잘못되면은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리 선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이 임대차 지원, 특히 상생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 하면서 문제는 뭐냐?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해달라고 찍힌 정부인데 어찌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뽑아준 지지층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해 달라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찍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조금 애매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느냐?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임대차법
아, 전 정부의 비판 대상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없애겠다 공약에서 했지만 결국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을 손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 집값을 안정화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없애면은 그 부분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약간 손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약간 손 보는 정도였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약간 손 보는 정도가 아닌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상생 임대인 개념은 그대로 진행됐어요. 임대료 5% 이내로만 올린다. 자, 그렇게 되는데 달라진 부분이 뭐냐?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인데 이게 폐지됐죠. 그래서 1주택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9억 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가 아파트들, 고가 주택들이 이제 이 상생 임대인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임대인 중에서 상생 임대인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거주 요건 면제라고 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 그리고 2년 거주 요건 면제 이런 것들을 올해 12월 30일까지 하던 거를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또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점은 뭐냐? 자, 전세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불특정한 그런 내용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전세 주는 사람들, 집주인들한테 유리한 정책이라고 내놨다고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냐? 1주택이면서, 자, 세를 살면서 고가주택을 이제 갭투자 하신 분들, 고가주택에 임대를 주고 자기는 뭐 새빵 살든 어떻게든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가장 득을 보실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전세를 많이 내놓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동산 카페에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막 조금 난리가 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투기가 꿈틀거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비판하는 거는 대출 한도를 상향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내용이 뭐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투기를 조장하는 거나 혹은 빚을 내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번 정부가 조금 투기를 조장하고 집을 빚내서 사라고 하는 거나 빚내서 전세 들어가라고 하는 거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세법이 이 공시가격을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공시가격 결국에는 제가 나머지 정책들 다 볼 거 없고 임대차법하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만 봐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보면 뭐예요? 결국 다 미뤄져 있어요. 상당수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다 이제 용역 착수해가지고 방안 마련이 11월 달 나오고 이거를 또 이제 국회에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상당수 뒤로 미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들을 보면은 이번에 짚어볼 거는 딱 두 가지. 아까 임대차법하고 자, 두 번째 어떤 부분이냐?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분양가 시장이 이번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는 부분에 연관이 있고 그다음 지금 둔촌주공 등 난리 난 지금 재건축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따로 자료를 빼놔서 따로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빨리 지정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재건축 시장 그리고 아파트들 상당수가 분양이 미뤄져 있습니다. 근데 분양이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미뤄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뭐예요? 자, 상한제 제도가 고쳐질 수 있으니까
제도가 고쳐지면은 분양가 할 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분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정부에서 저는 이거 빨리 정해놓은 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질질 끌어졌으면은 분명히 분양가를 계속 분양하는 게 늦춰지면서 공급이 늦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빨리 나왔다라는 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뭐 총회 운영비 이거는 뭐냐면은 조합원들한테 여태까지 조합원들이 조합 결성하고 나가던 비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 이주비용 이거 갖고 이주비용을 대신 내주겠다, 건설사가 내주겠다 해서 둔촌주공이 그 건설사가 선정된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건설사는 이 비용들을 충당하죠?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 비용에서 이걸 충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집어넣은 게 오히려 분란을 없애는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재가격, 그다음 건축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는 3월달, 9월달에 이제 자재 건축비를 딱 제조해가지고 이런 거를 1년에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자재값 비교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갈까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지금 물류대란 또 많이 일어나고 동시에 시멘트, 철근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자재값이 반영이 안 되면은 공사하는 건설사는 당연히 손해보면서 하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값 인상분이 적용되면은 아 이거 분양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딱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재값 올리는 게 이 집값 상승에 크게 영향은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택지, 토지 가격이 많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더라도 분양가의 최대 4%를 넘지 않는다. 뭐 실제 지금 약간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건축 그거하고 조합원 이 산정 이런 것들이 약 4%를 넘지 않는다. 뭐 1.5%에서 뭐 2.몇%밖에 안 된다라고 이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 자 건설사들이 줄기차기 얘기해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여태까지는 토지 가격을 감정을 하는데 분양가 자 토지 가격을 감정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토지 가격 감정을 할 때 토지 감정원에서 이것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토지 감정원이 해오던 일을 이제 건설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토지 감정비를 이제 부동산원이라든가 이 감정 심사하는 거를 여태까지는 뭐 이 부동산원 아니면은 부동산 단독 심사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원 아니면은 혹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문제가 되면 지자체에서 또 이제 감정해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지자체에서는 이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와 또 조합과 뭐 이런 쪽에 양쪽에 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직을 걸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 택지 감정입니다. 택지 감정인데 이런 거를 이제 민간 전문가도 초빙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민간 전문가 초빙하는 게 어떤 사람이 민간 전문가 초빙할까요? 조합원하고 건설사가 초빙을 할 테니까 결국에는 건설사나 조합원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둔촌주공 사태가 4%밖에 안 오른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분양가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었으면은 이번에 사태가 조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렇게 4% 올려봤자 주변 시세 64%라고 얘기가 되는데 한 70%까지 혹은 많으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토지 감정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입김이 닿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64%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간 게 뭐냐? 자, 여태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걸린 아파트들이 로또인 이유가 뭐였냐? 주변에서 500m 이내에서 준공 20년 이내. 그러면은 20년은 이내인 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싼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싼 아파트 분양 내가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준공 10년 이내. 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거 오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있는 아파트 빨리 받으셔라, 빨리 받으셔라 했는데, 자, 조금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걸린 것들이 그래도 로또는 로또입니다. 한 이게 7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주변 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한 7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뒤에, 앞으로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든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 왜? 평상시 자기가 느꼈던 것보다도, 돈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자가 비싸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고, 나보다도 내가 전세를 내놨는데 여태까지보다도 비싸게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 미국은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다음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6.12 부동산 정책을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 어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 같아요. 어째 빚내서 집 사라. 집을 사고 그다음 이 전세도 조금 더 빚 더 내줄 테니까 그거 더 비싼 전세라도 그거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분명히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여태까지 미 연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처음에 자기가 이 한국은행 총재 되면서 얘기한 기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데이터파다. 근데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집 사면 안 될, 금리 올려야 할 그런 상황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 계속 뛰고 있으니까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나는 이거를 굉장히 유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 딱 그 크로스 포인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정책들 나온 거에 부추겨져가지고 투기 시장으로 변해버린 투기 빚이 많이 들어간 주택 시장이라든가 혹은 이 상가 오피스텔 이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어디를 봐야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세 부동산 대란 때 선방하는 곳 경기 남부 반도체 라인이라든가 남해 조선업 산업 라인 이런 곳들이 가장 이런 시기에 투자해야 할 곳이다. 왜냐?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와 그다음 개발, 발전이 일어나는 곳은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쪽은 돈이 계속 돌게 되고 내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은 확률이 높잖아요.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찾으셔라. 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6.1 부동산 정책. 이거 안 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어쨌든 나온 정책들 실행되는 거 보더라도 결국에는 빚이 껴있는 투자 시장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불확실한 정책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실제 가치가 확실하게 상승하는 곳. 제가 말씀드렸죠? 발전, 개발,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으셔라. 이런 시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그런 곳을 찾을 수 있게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세미나도 찾아오셔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시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